오늘 알아볼 것은 김밥 천국의 줄임말이 아니고 경상북도 김천시입니다. 한국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철도로 현재 영남의 관문을 담당하는 도시이며 특히 경부선과 경북선철도가 분기하는 곳이라 철도로 크게 성장하여 경상북도에서 호암과 함께 시승격이 된 시승격의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자 한때 경상북도 서부권의 중심도시였던 지역입니다. 포도의 고장이라고 할 정도로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곳이자 삼행대사가 수련했던 명승지인 직지사의 고장이며 2005년에 할당된 경북을 대표하는 혁신도시인 김천혁신도시 또는 경북 드림밸리가 바로 김천에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김천은 어떤 도시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김천시는 경상북도 서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동쪽에는 구미시와 칠곡군이, 서쪽에는 전라북도 무주군과 충청북도 영동군이 접해 있으며 남쪽에는 성주군과 경상남도 거창군이, 북쪽에는 상주시가 접해 있습니다. 김천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3개의 도가 접해 있지만 실제로 남북 명칭을 빼면 전라도와 충청도 2개의 도와 접해 있는 도시인데 특히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호남과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광역시인 대구와 대전의 딱 중간에 위치해 있고 경북 서부권의 중심도시인 구미와 바로 접해 있어 이 세 도시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고 하네요. 김천의 면적은 19.50제곱킬로미터로 면적이 꽤 넓은 도시이며 인구는 139,573명으로 평범한 중소도시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의 행정구역은 아포읍 1개의 읍지역과 무려 14개나 되는 면지역을 가지고 있으며 시내에는 7개의 행정동으로 행정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천의 지명을 한자로 풀이하면 쇠 금에 샘천으로 금이 나는 샘물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이러한 지명이 붙게 된 이유는 과거 김천 남산에 흐르는 샘물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 이효성이 이 물을 마시고 자기 나라 땅의 과하천과 같다고 할 정도로 감탄하여 금이 나는 샘물이라고 하여 금지천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금천, 김천이 되어 현재 김천이 되었다고 하네요. 김천은 전형적인 분지형의 특징을 가진 도시입니다. 김천 시내와 감천면 일대의 분지평야, 그리고 감천을 따라 형성된 계령평야를 제외하면 도시 대부분이 산지로 덮여 있으며 그 중에서는 해발 1000m가 넘어가는 수도산, 삼도봉, 황악산 등 높은 산들이 김천 서부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김천의 지형은 동서가 짧고 남북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대충 남북 길이가 동서 길이의 2배라고 하네요. 김천의 교통은 철도교통이 도로교통보다 우세한 것을 넘어 아예 철도가 도시교통을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두 개의 노선이 있고 국도는 네 개의 노선이 도시 동서남북을 잇고 있는데 옛날부터 충청지방과 호남지방을 잇는 도로가 있어 이 두 지역을 육로로 쉽게 갈 수 있는데 충청지방은 낮은 추풍령을 넘기 때문에 괜찮지만 호남지방은 험한 덕산제를 넘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가야 하며 동서를 잇는 도로들이 많아 동서교통은 편리하지만 남북을 잇는 도로들은 별로 좋지 못한데 특히 남쪽 도로들은 대부분 길이 좁고 험하다고 하네요. 김천의 버스터미널은 김천 공용버스터미널 하나로 철도교통이 압도적으로 좋은 지역이라 김천의 시외 고속버스들은 힘을 못 쓰는 것을 넘어 거의 불구가 된 상태인데 어느 정도냐면 현재 김천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거창경유 진주행 노선과 상주점촌 예천경유 안동행 노선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고요? 그마저도 하루에 4-5번 다니고 있어요. 옛날에는 서울, 대구, 대전, 포항, 영주행 노선도 있었지만 코로나와 인구 감소로 모조리 폐선되었으며 게다가 버스터미널도 이게 버스터미널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낡아 있죠. 그래도 시내버스는 괜찮은 편으로 김천시내와 직지사, 혁신도시로 향하는 버스들은 거의 10분, 20분 간격으로 주요 면지역으로 향하는 버스도 30분, 1시간 간격으로 다니고 있으며 같은 도내 구미, 선산, 칠곡이나 충청북도 영동, 전라북도 무주 일부 지역까지 운행할 정도로 운행 반경이 넓다고 하네요. 대신 가지 노선이 많아 번호 체계가 엄청 복잡해서 외지인들은 당연하고 김천 시민들도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도내 구미, 성주는 물론 전북 무주 소속 버스들이 김천 관내에 들어오며 특히 구미 소속 버스는 김천 구미 간 시내버스를 상당히 자주 늦게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두 지역 간 무료 환승까지 된다고 합니다.
김천은 그야말로 철도가 도시교통을 지배하는 도시로 관내의 경부선과 경부고속선이 관통하고 경북선이 김천역에서 갈라지는데 김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천역은 시내 중앙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여기에 철도로 대구와 대전은 1시간, 부산과 서울은 2-3시간 안팎으로 갈 수 있으며 하루에 몇 편 없지만 영주역까지 운행하는 경북선 열차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혁신도시에 있는 김천구미역에서는 고속열차가 정차하고 있어 김천에서 더 빠르고 편리하게 타지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시외버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시외버스 안 타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오. 여기에 남부내륙선 철도가 김천에서 분기가 되고 대구권 광역전철 2단계가 김천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앞으로도 철도교통의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김천의 산업구조는 먼저 농업이 30%, 공업 제조업이 18.2%, 서비스업이 5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천은 현재 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김천 시내와 감천면, 계령면의 평야지대를 따라 쌀, 포도, 호두, 자두, 참외 등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포도는 전국 총 생산량의 13%,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김천의 지형이 분지지형이라 일교차가 심해 포도의 당도가 높고 맛이 좋으며 흔히 청포도로 불리는 샤인머스켓도 많이 재배하고 있어 김천은 포도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두도 전국 총 생산량 중 약 32%를, 자두도 전국 총 생산량 중 약 27%를 재배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과일들을 재배하고 있어 김천은 과일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공업의 비중도 꽤 있는 편인데 관내의 일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들이 곳곳에 있고 특히 김천을 대표하는 산업단지인 김천일반산업단지에서는 현대모비스, 코오롱 인더스트리, 유한킴벌리, KCC 등 주요 기업들의 생산공장들이 있으며 특히 철도 차량과 버스를 제작하는 다원시스도 김천에 있어 김천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죠. 또 과거 김천은 경북 서부권의 중심을 담당했기 때문에 나름 상업과 서비스업이 도시 규모에 맞게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인근 시군 지역에 없는 상위 공공기관들이 김천에 있고 여기에 김천역 신도시가 등장하면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주요 공기업 본사들이 김천에 자리 잡고 있어 서비스업도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네요. 김천은 현재 영남의 관문을 담당하는 도시입니다. 마! 니가 뭔데 김천을 영남의 관문의 도시라고 하는데 영남의 관문은 조령이 있는 문경이지 임마! 그렇죠! 전통적으로 영남의 관문은 문경으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조령을 통해 한양을 잇는 영남대로가 주요 교통로였지만 경부선 철도가 조령이 아닌 추풍역을 통과하고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도 똑같이 추풍역을 통과하면서 조령을 통과하던 영남대로가 발길이 드물어져 점차 영남의 관문을 문경에서 김천으로 내어주게 되었죠. 그 덕분에 김천은 교통의 요지로 크게 성장하여 한때 경북 서부권에서 가장 먼저 도시화가 될 정도였으며 현재도 여전히 김천을 통해 영남에 들어오고 있어 명실상부 영남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추풍령은 철도와 고속도로 덕분에 한순간에 유명해졌으며 추풍령이란 이름을 사용한 행정구역과 교통시설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추풍령역과 추풍령면은 영동에 있고 추풍령 나들목과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인 추풍령 휴게소는 김천에 있으며 특히 추풍령이라는 노래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유명해지게 되었죠. 김천의 도시구조는 크게 김천시내, 김천혁신도시, 그리고 아포읍 3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김천시내는 김천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곳으로 김천의 상업과 행정, 교통이 모이는 명실상부 김천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천시내는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흔히 시내라고 불리는 김천의 대표적인 구시가지인 평화남산동, 자산동, 양금동 일대, 김천의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이 몰려있고 김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대신동 일대, 김천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인 대곡동 일대, 그리고 혁신도시로 가는 길목이라 혁신도시와 같이 성장하고 있는 지자동 일대로 나눠져 있으며 시내 한복판에 철도역과 고속도로가 있어서 그런지 김천의 시내 도로들은 격자형 도로가 아닌 길게 늘어진 서형 도로 이기 때문에 시가지가 길쭉하게 늘어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김천역 신도시는 율곡동에 조성된 신도시로 본래는 면지역으로 농소면과 남면 일부 지역이었지만 경상북도의 혁신도시가 김천에 할당되고 이 지역에 최종 확정되면서 현재는 세련된 신도시가 된 지역입니다.
김천혁신도시는 다른 혁신도시와 다르게 김천 원도심과 가깝고 교통이 좋으며 특히 구미 사람들도 혁신도시로 출퇴근을 할 정도지만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빠져나가 한산하다고 하네요. 압포읍은 김천 동부에 위치한 유일한 읍지역으로 구미에서 김천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길목이자 구미와 가깝고 교류가 많아 김천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구미 생활권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압포읍은 일종의 구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미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김천의 상권은 총 4곳으로 먼저 김천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상권이자 시내라고 불리는 김천 온도심 상권과 김천에서 가장 유명하고 현재도 꾸준히 성장하는 신음동의 신음동 상권, 부곡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곡동 상권, 그리고 가장 나중에 생긴 김천 혁신도시의 혁신도시 상권이 김천의 주요 상권이며 아울렛 매장인 모다 아울렛과 대형마트 2곳, 영화관 2곳이 있어 김천은 도시 규모에 맞게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터미널 앞에 있는 김천농협 하나로마트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하나로마트라고 하네요. 김천의 교육기관은 먼저 27개의 초등학교가, 15개의 중학교가, 10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경북에 딱 2개 있는 예술고등학교 중 하나인 김천예술고가 바로 김천에 있는데 김천은 인구가 적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라 성적순으로 학교가 정해지며 김천의 간판학교인 김천고는 공립이 아닌 자율형 사립학교라는 것이 특징이죠. 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인 김천대학교와 전문대학교인 경북보건대학교 두 곳이 있어 일반적인 소도시의 대학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김천의 관광지는 많지 않은데 김천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삼명대사가 수련했던 명승지인 직지사와 그 일대에 조성된 직지문화공원이며 부황댐으로 생겨난 호수인 부황호수, 교동에 있는 연화지, 그리고 청암사가 김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사실 김천의 관광은 직지사 원툴이라고 할 정도로 직지사가 김천의 관광 수요를 담당하고 있죠. 또한 김천은 소도시임에도 스포츠 구단이 많은 도시인데 프로축구팀인 김천상무FC와 여자 프로배구단인 김천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두 개의 구단이 김천의 연구지를 두었고 김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는 각종 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있어 소도시임에도 스포츠 인프라가 좋고 행사도 자주 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김천금릉빛내농학의 본고장이고 흔히 김밥천국의 줄임말이 김천이라 김밥천국 드립의 희생양이 되는 지역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육교인 평화육교와 유일한 소년교도소가 바로 김천에 있다고 하네요. 김천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김산, 지대, 계령 총 3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으며 근대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경상북도 서부권의 중심도시를 담당했습니다. 먼 옛날 김천 지역에는 간문국과 졸마국, 엄호국 총 3개의 부족국가가 있었는데 삼국시대 신라가 이 세 부족국가를 흡수하여 간문주라는 도시를 세웠고 그 아래에는 금무련, 김산현, 지품천현 그리고 현재 무주의 전신인 무산현을 거느렸다가 통일신라 경도광이 전국 지명을 뜯어고칠 때 간문주를 계령군으로, 금물현을 엄호현으로, 지품천현을 지리현으로, 무산현을 무풍현으로 고치게 됩니다.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김산현과 지리현은 경산부, 오늘날 성주의 소속으로, 계령군과 엄호현이 창주의 소속으로, 그리고 무풍현은 전라도로 넘어갔고 김산현의 역참이 생기면서 교통의 중심으로 성장과 동시에 조선시대가 되면서 엄호현이 김산현과 통합이 되어 김산군으로 승격이 되었으며 반대로 계령군은 계속해서 쇠퇴해지면서 결국 계령현으로 강등되어 김천 지역에는 김산군, 계령현, 지례현 총 3개의 고을로 나눠지게 되는데 특히 이 당시 김천은 충청도, 전라도와 연결된 육로 덕분에 상업으로 크게 흥했는데 과거 조선 5대 시장에 김천 오일장이 들어갈 정도로 상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1895년 23부제가 시행되면서 계령현과 지례현이 모두 군으로 승격되었지만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김산, 계령, 지례를 통폐합하여 김천군으로 만들게 되었으며 1905년 경부선 철도가, 1924년 경북선 철도가 김천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물자가 김천에 모여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도시로 성장하는데 1931년 김천면이 김천읍으로 승격, 1949년 김천읍이 김천시로 승격 분리가 되고 나머지 읍면지역이 금릉군이 되면서 경상북도에서 포항과 함께 시승격이 된 시승격의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며 조선시대까지 영남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상주의 역할이 점점 김천으로 내어주면서 경북서부권의 중심도시가 되어 상당히 잘 나갔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1970년대 산업화와 공업화로 옆 국내 시골 촌구석이었던 선산 구미면에 구미국가산단이 조성되면서 구미가 시로 승격될 정도로 급성장하였고, 반대로 철도 말고는 내세울 게 없던 김천은 입지가 계속 약해지면서 도시성장이 정차되어 경북 서부권의 중심도시라는 지위도 결국 구미에게 내어주면서 차차 쇠퇴하게 되었죠. 1995년 지방자치법 재개정으로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하여 도농복합시 김천시로 출범했고, 이에 따라 아포면이 아포읍으로 승격되었지만 이미 김천의 인구는 꾸준히 유출되면서 한때 21만 명이나 달했던 인구도 13만 명까지 떨어졌지만, 김천혁 신도시가 등장하면서 굵직한 공기업이 김천으로 이사왔고, 김천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늘어 인구가 약간 증가해 약 14만 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자체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다시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어 김천의 앞날이 좋지는 못하다고 하네요. 경부선철도와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충청도는 물론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호남과 접해 있는 영남의 관문 김천. 혹시 고향이 김천이거나 영남 남부지역이시다면 추풍역을 넘거나 김천 혁신도시의 한국전력기술본사를 보게 되면 아, 여기가 김천이구나 라고 한번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대시대부터 지금까지 영남의 관문을 담당하는 도시, 다양한 과일들을 재배하는 과일의 고장, 그리고 삼형대사의 역사가 남아있는 직지사의 고장 김천. 여러분들은 김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